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훔친 전화의 잠금을 풀기 위해서 고객센터를 사칭한 피싱 문자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의자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 몸을 숙입니다. 취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간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휴대전화 전문 절도범 A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식으로 훔친 휴대전화를 곧바로 장문업자들에게 팔아왔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수원 등에서 심야 시간대 CCTV가 없는 장소에서 거래하거나 창고에 훔친 휴대전화를 갖다 놓으면 장물업자들이 나중에 가져가는 식의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장물업자들은 휴대전화를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등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걸린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당이 챙긴 금액은 1억 원에 달하고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피해자는 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기 위해 고객센터를 가장한 피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같은 번호로 다른 휴대전화를 구해 쓴다는 점을 노려 분실한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이 접속했다는 문자를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도록 한 겁니다. 이거에 속아갖고 진짜 피해자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순간 이제 공기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훔쳐판 절도범 7명과 장물업자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